그러면은 오늘 할 내용 봅시다. 오늘은 이제 5장 내용이고요.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란 내용이에요. Joint가 뭐예요? 두 그룹이 만나는 게 조인트죠, 그죠? 그래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다. 우리말로는 결합 확률 분포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X라는 확률 분포가 있고 Y라는 확률 분포가 있으면 그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확률 분포를 만드는 게 여기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5.1절에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jointly distributed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볼 거예요. 구성을 보면 이렇게 다섯 개로 돼 있어요. 꽤 많은데 첫 번째는 두 개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은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독립인 경우, 그죠? 네 번째는 more than two random variables. 세 번째까지는 두 개를 결합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세 개도 결합하고 네 개도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두 개보다 더 많이 결합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세 개를 결합하는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혹은 N개를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conditional distribution. 결합을 하게 되면 conditional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파트 1에서 두 개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는 이게 정의거든요. 이렇게 긴 문장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 게 정의인데 저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쉬운 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일단 디스크리트 케이스 지금 보는 거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제일 간단한 거 가지고 예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제일 간단한 거는 두 개짜리, 그죠? X의 값이 0하고 1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고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그죠? 뭐예요? 동전 던져서 앞면 뒷면 나오는 것. Fair coin, 공평한 동전, 그죠? 그럼 이게 X라는 게 있고 Y라는 게 또 있다라고 해볼게요. Y도 0, 1을 가지고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결합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상 X, Y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X축 여기 있고요. Y축이 여기 있고요. 값이 그럼 뭐가 가능하겠어요? X가 0, 1, Y는 0, 1. 그 다음에 원래 X만 보면 0, 1이 가능하고요. Y만 보면 0, 1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면 뭐가 가능해져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찍히겠죠, 그죠? 이렇게 네 개의 점이 결과로서 가능한 그런 확률 분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2차원의 XY축에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각각의 요거에 그러면 확률이 생길 텐데 각각의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답이에요. 결합 확률 분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무슨 얘기냐면 X하고 Y가 독립적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X라는 거를 제가 동전을 하나 던져. 그래서 앞면, 뒷면이 나오는 걸 봐. 그래서 0,1을 정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다시 동전을 또 던져. 이거랑 상관없이. 다시 동전을 또 던져서 0하고 1이 나오는 거 보고 앞면, 뒷면 보고 0,1을 정해서 2분의 1씩 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4분의 1. 그죠? 그 상황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X, Y가 독립일 때를 말하는 거라고요. 독립적으로 됐을 때. 그럼 이게 맞아요. 근데 X하고 Y가 이렇게 정의가 됐다고 할 때 꼭 독립적이기만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동전 던져서 X를 정해요.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는 Y를 정할 때는 다시 동전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대로 카피할게요. X를 그대로 카피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 Y도 어떻게 돼? 0일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왜? Y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X가 0일 확률이잖아. X가 0일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Y가 1일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왜? X가 1일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그림은 어떻게 돼요? 좀 달라지지. 일단 이거는 점은 4개를 찍어보자. 그런데 확률이 달라져. 어떻게 되죠? 방금처럼 정의라면 X를 갖다가 카피해서 Y에 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의 확률은 X가 0이고 Y가 0일 확률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돼요. X가 1이고 Y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이거는 확률이 뭐예요? 0이죠, 그죠? 0이니까 사실은 점 안 찍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X, Y가 동일하다 그래도 얘가 독립이냐 종속이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X, Y라는
이런 순서상으로 된 확률 분포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예를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죠? 또 더 이상한 것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면 돼요? X에서 동전 던졌어. 그럼 0, 1이 나와. Y에서 나는 Y를 반대로 취할래. X는 0이면 Y는 1을 택하고 X는 1이면 Y는 0을 택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만 2분의 1, 2분의 1 되고 여기 0, 0 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정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X하고 Y가 두 개의 discrete random variable이고요. 어디에서 정의되었냐면 sample space S에서 정의되었어요. 그때 joint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거 그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P라고 쓰겠죠. 함수니까 small P라고 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값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순서쌍이잖아요. 그죠? X, Y.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P, X, Y가 정의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것의 정의는 당연히 뭐예요? X가 small X이고 Y가 small Y일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PMF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확률을 더하면 가능한 X, Y에 대해서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PMF의 조건이라고 했죠.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의 거 있잖아요. 2, 3, 4절에서 한 거를 여러분의 언어로 쓸 수 있다면 이건 되게 쉬워져요. 거기서 가져오는 게 되게 많아. 당연하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걸 막 외우는 것처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당연한 건데 하는 학생은 기초가 잘 돼 있는 학생이고 안 그런 학생은 아 기초를 내가 공부가 좀 잘못됐구나. 단지 문제 풀고 계산하는 거로만 했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강의 노트랑 뭐 영상을 통해서. 그 다음 데피니션인데요. A라는 것은 X, Y로 구성된 어떤 특별한 집합이래요. 뭐라고 길다랗게 써있지만 사실은 A 그러면 우리 뭔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벤트를 쓴 거죠. 그죠? 전체 뭐, 뭐의 전체 집합 S에서 그 중에 일부분을 택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X, Y 중에서 X 플러스 Y가 5 직선상에 있거나 아니면은 X, Y의 맥시멈이 3 이상 뭐 이런 조건이니까 일부분 전체 영역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확률이 뭐냐? X, Y가 A라는 이벤트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PXY를 더하는 거지. 그 확률 질량 함수의 그 함수값들을 더하는 건데 어떨 때를 더하는 거예요? XY가 그 이벤트 안에 들어갈 때를 더하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정의가 되는 거죠.